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서울시청 디펜스 신민아입니다. 현대해철에서 서울시청 이적하고는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똑같은 그 여자축구 더블 K리그 즐거운 분위기. 제가 좀 노장으로서 아이들이 이끌고 있는데 아이들도 장난기도 많고 또 운동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같이 재밌게 훈련하고 있습니다. 경기를 베스트에 들어갈 때든 뭐안 들어갈 때든 조금은 차이 있겠지만 1분을 뛰든 뭐 10분을 뛰든 90분을 다 뛰든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튀지 않더라도 그냥 조금씩 도와주면서 열심히 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경기 안 들어갈 때는 1분을 뛰더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편입니다. 17살 때, 17세 월드컵 때가 기억이 나요. 그때 뭐 미국이랑 했을 때 경기인데 8강전에서 이겨보자 이겨보자 했는데 미국한테 4-1 대패를 했는데 그래도 월드컵까지 나가서 뜻깊은 경기를 한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. 저는 김문환 선수 위치도 같고 스피드는 스피드, 투지, 패스, 킥 다 좀 뛰어난 것 같아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훈련할 때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과오가 있다면 일단은 저희가 한 경기 한 경기 다 결승전처럼 뛰고 있거든요. 다른 팀에서는 소문에 이렇게 이길지 몰랐는데 서울시청이 많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저희만큼 준비한 게 많고 그거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좋고 점점 플레이오프에 가까워져서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내심 플레이오프를 기대하고 있어서 승리를 이어가서 플레이오프까지 노력하겠습니다. 서울시청 신민아였습니다.